들어보죠. 오랜만에 필리핀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세스 불불이 요리한 빨라복 한 1분 정도 구글링을 해봤는데 빤싯 빨라복이라는 표현 그리고 빨라복이라는 표현 똑같은 표현 같습니다. 빨라복이라는 말은 굳이 이 뜻을 따지자면은 added flavor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요리 이름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네브라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 겸 안주로 먹겠습니다. 저희 집에 남은 마지막 히네브라입니다. 아까우니까 끝까지 먹어야 되겠죠 오늘. 아 병원 냄새 오랜만이다. 저는 지금 이게 어떤 맛이 날지 전혀 모르겠어. 이거 뭐지? 잠깐만 빤싯 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빤싯은 좀 더 가위, 좀 더 얇은 거 아닌가? 아, 그 음식에 대해서 막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찍는 것도 좋지만 전혀 모르고 먹는 것도 재밌어요. 왠지 필리핀 버전의 스파게티 같은 느낌인? 스파게티는 토마토 향이 확 나잖아요. 그렇게 뭔가 센 향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굉장히 담백합니다. 건강한 맛인데. 빨간 게, 이 빨간 거의 정체를 좀. 하여튼, 그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두부는 아닌 것 같고, 돼지. 비계? 근데 약간 쫄깃쫄깃해요 얘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맛을 이해하기 아니, 이해한다기보다는 이해는 돼. 이해는 금방 돼요. 이 맛을 좋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레몬을 첨가한 지네브라. 어우 이게 술 세긴 세. 이거는 추천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못 넣겠어도 최소한 치차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돼지 껍데기 스파게티처럼 만든 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필리핀 전통 뭐 이름 뭐였지? 뽀깔린가? 아 벌써 취했냐? 나이 드니까 뽈락기? 빨라복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저 새끼 왜냐면 너무 이 형식이 비슷하단 말이죠. 스파게티랑 대다수의 한국 음식은 서민에서 개발돼서 널리 퍼진 음식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김치가 대표적인 거고 그렇게라도 먹어야 되니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아 또 땡기네. 자 나가. 술안주로 괜찮은데 고기가 있었네. 아 여기 그 필리핀 안주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파파파 오늘 토요일 저녁을 혼술을 최대한 재밌게 즐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주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하나로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 오 좋아. 괜찮아요. 따가이 한강 마마 따이.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왼손으로 하는 게 아닌데 따가이. 저 막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한 잔 더 먹을까? 뭐 먹을까? 딱 세 잔만 더 먹고 오늘
끝. 받으세요. 라면 켜고, I'm drunk. 세 빠따! 빠따! 한번 물어보자. I want to ask you something.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palabok and spaghetti? There's no connection. Spaghetti, tomato sauce. Voila. Voila. Voila connection. Spaghetti is Italian. Palabok is more like Asian. Similar na yan. Tagay para sa palabok ng Mrs. Bulbul. Talagang huling tagay.